남자가 화가 났을 땐 장난감을 사주면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난감. 플레이스테이션. 아, 그런 류의 장난감. 그렇죠. 기타. 그렇죠. 그렇죠. 그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분야에 그런 어떤 갖고 놀기 정말 그렇죠. 많은 요소가 있는 그런 물건들. 헬리캠 뭐 그런 이런 거. 것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튀김기. 그렇지, 그런 거. 약간 장난감 사줄게. 멀티 오븐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그렇지. 내가 오븐 사줄게. 알겠어. 끝. 모든 게 끝. 맞아. 그러면 뭐싹 풀리지 막 그러면. 그렇지. 그 조금 쓴다 그러면은 이번 차 한번 바꿀까? 이제 맞아. 부부라면.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난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남자가 무언가 몰두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그렇죠. 남자들은 보통 몰두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다른 게. 그렇지. 그냥 그것만 진짜 하잖아, 정말 맞아요. 애들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진짜로 되게 엄청 다루기 쉬운 단순한 생명체인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정말. 너 화났어? 컴퓨터 한대 사줄게. 너 화났어? 들어가서 게임 한 시간 해. 그리고 그래 허락만 해줘도. 맞아. 되게 진짜 엄청 메커니즘이 단순한 맞아요. 생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명호 씨는 그러면 최근에 갖고 싶은 장난감 없나요? 아이패드요. 아이패드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지. 그래서 아이패드가 뭐 아까 코로나 얘기 한참 하다가 아 아이패드 사주고 해서 뭐 코로나가 안 걸려 그랬더니 흐명이 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럼 당연히 안 걸리지. 왜냐면 아이패드를 사주면 밖에 안 나갈 거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 진심이다 이거는 찐텐이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저 새로 작업실 옮긴 데서 이제 테라스를 꾸미고 있잖아요. 아우, 그게 멋지던데? 저한테는 완전히 장난감, 완전 어른들을 위한 놀이공원 같은 느낌이라 거의 매주 팍팍팍 올라오면서 와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그 모든 장비들이 저한테는 진짜 몰두, 장난감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렇죠. 레고 거기에 같은 그 느낌에. 업소용 냉장고 사고 옆에다가 김치 냉장고 놓고 냉동고 놓고 그리고 그 생맥주 그 디스펜서 놓고 야, 그리고 이건 이누씨 여자친구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점점점 뭔가 이제 이번에 그렇지. 어저께 튀김기 들어오고 그리고 막 봤어요. 텐트 안에서도 찍었더만. 네, 텐트 뭐 이제 텐트 안에서 뭐쓸수 있는 이런 평상 뭐 그러니까 점점 이제 놀 아이템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근데 약간 그게 거기서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라기보다 그거를 사서 준비해서 언제든지 놀그 셋업을 갖춰놓는 게 진짜 재밌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여행 가기 전에 서치하는 거 맞아, 비슷한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맞아요. 언제든 하고 싶을 때 거기서 그걸 할수 있다라는 그 세팅하는 과정이 너무 신나는 거죠. 맞아요. 그 저한테 있어서 요새 장난감은 테라스예요. 테라스.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뭐 기타를 칠때 이런 악기의 개념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몰두할 수 있는 하나의 장난감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일렉 치시는 분들은 사실 일렉보다 이펙터에 더 꽂히시는 분들이 그쵸. 많아요. 페달에 맞아요. 약간 장난감 같은 진짜 장난감 느낌이에요. 같죠. 사운드 막 만들어가는 그런 막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잔재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그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직장인분들 취미로 이제 악기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악기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이게 좀 소원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장난감 하나 장난감. 산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게 그렇죠.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취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치 나중에는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콜트에서 나온 새로운 장난감 시리즈. 네. 네, 코어 시리즈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코어를 저희가 3시간을 연속으로 해볼 건데 이 코어가 이번에 새로 출시된 2020년형 프리미엄 올솔리드 기타예요. 올솔리드인데 가격을 50만 원대에 맞춰냈다. 이게 이제 그 코어 시리즈의 큰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모델들 전부 다 OC 모델들입니다. OC, OM 바디의 커드웨이 커버 커드웨이. 모델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컴팩트하고요. 컴팩트하면서도 올솔리드의 그런 좀 퀄리티 좋은 사운드들을 좀 심플한 그런 스펙 안에서 느낄 수 있다. 요게 오늘의 코어 시리즈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56만 원. 저렴하죠? 올솔인데. 저렴한데, 네. 콜트, 뭐, 올솔 치고는 저렴하지만, 콜트 치고는 나름대로 꽤 그래도 기대해 볼 맞아요.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코어 OC 스프루스. 이게 저희가 그 이번에 하는 세개 시리즈가 전부 다 나머지 스펙 동일하고 목재만 바뀌는데요. 그세 개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스프루스는 이 스프루스 탑이에요. 솔리드 시테카 스프루스 탑 그리고 축구판은 솔리드 마호가니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올 마호가니 모델이라 상판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솔리드 마호가니. 그다음 시간에는 올 블랙우드. 그래서 솔리드 블랙우드가 상판과 축구판에 들어가 있는 이세 가지 종류를 코어 시리즈로 오늘 다뤄볼 겁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1cm 전장, 1.67kg의 무게, 99mm의 두께, 구프레티 뜰렌 74mm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컴팩트하죠. OM 커더웨이 쉐입입니다. 베네치안 커더웨이 적용되어 있어요. 상판에는 솔리드 시티가스 프로스탑, 축구판에는 솔리드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오픈포어 피니쉬라 완전히 그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 목재의 결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4개도 역시 마호가니입니다.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블랙노브 들어가 있고요. 제뉴인 본넛 세델, 너트 너비는 43mm입니다. 지판은 오방콜이 올라가 있네요. 지금 보면은 뭐 나머지 두 대도 전부 다 오방콜이 올라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레까지 있고요. 피시맨 소니톤, 피시맨 소니코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방콜 브릿지에 폼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돼서 약간 뭐 백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50만원 중반이라는 가격 돈값 충분히 하고 남는 일단 스펙 맞아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운드가 궁금합니다.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소리 청명하고 알찹니다. 튜닝도 되게 좋고. 네. 근데 콜트는 사실 뭘 할 게 별로 없죠. 맞아요. 전체적으로 건실한 느낌이 드는 사운드입니다. 하이 플랫도 텐션 괜찮죠? 네. 알도 좋고. 네, 딱히 어둡지 않고요. 마호가니 시티카스프루스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성향의 맞아요. 따뜻하면서도 그 하이 쪽은 적당히 잘 열려 있는 맞습니다. 네, 준수한 사운드 내주고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정말 깔끔 정갈이네요. 밸런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좋아요. 치기도 되게 편해요. 이거 열린 스트로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열린 스트로크 좀 들어볼까요? 네. 부담 없죠. 네. 그죠? 이게 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확 치고 나가지도 않고 베이스가 너무 많지도 않고 네. 깔끔하게 정말 깔끔 준수 정말 깔끔한 사운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익숙한 사운드예요. 사실 마호가니 바디의 스프루스탑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맞아요. 뭐 되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셨던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올 마호가니다 이러면 여기서 조금 더 딥한 사운드가 그렇죠,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 사운드를 진짜 그냥 통기타 사운드 맞아요. 올 솔리드로 그냥 잘 표현해낸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올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피시맨 소니톤 프리앰프 피시맨 소니코어 픽업입니다. 아, 힘 좋네요. 미들이랑 로우 조금씩만 빼볼게요. 네, 좋아요. 충분히 잡히네요. 네, 잡혀요. 아까 쳤던 거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미들이 살짝 땡땡한 감이 있긴 있지만 땡땡하긴 하네. 네. 네. 그 덕분에 이제 힘이 사는 거죠. 네.
좋아요. 가을가을하네요. 네, 이게 이 100만 원대 언더에서는 PC맨의 소니톤 소니코어 요게 상당히 진짜 가성비가 훌륭한 그런 소리 엄청 잘 뽑아주죠. 네, 잘 뽑아줘요. 네. 딱 그 기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고스란히 뽑아주면서 그렇죠. 돈값하게 해주는 그런 영역에서는 이 PC맨의 요 세트가 굉장히 괜찮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밸런스를 지금 또 봤고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힘이 딸리지도 않고 이게 지금 넥은 살짝 좁거든요. 넥이 지금 좀 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는 게 엄청 편하네요. 이게 뭐 배음이 엄청 촘촘하게 박혀 있거나 이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그런 사운드는 아닌데 그냥 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운드에서 건실하고 조금 되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아주 무난하고 깔끔한 톤. 믿을만한 톤. 어. 네, 믿을만한 뭐 그런 사운드. 거 있잖아요. 막 화려한 연비복 같은 걸 입은 게 아니고 정말 댄디하게 맞아요, 맞아요. 세미 캐주얼 딱 예쁘게 입혀놓은 그런 느낌. 맞아요. 소개팅 룩 같은 느낌. 아 맞아요. 어, 뭔지 알겠죠? 네. 이런 건 안 돼. 이거 뭐 그냥 뭐 약간 그거잖아. 약간 동네 도인 느낌 같은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말고. 약간 면바지에 노인. 깔끔한 와이셔츠 딱 맞아요. 입고 그 맞아요. 난방 있잖아요. 와이셔츠도 어. 말고 깔끔한 짠. 난방에다가 어. 이렇게 면바지 깨끗하게 입은 그런 느낌의 어, 사운드로 보시면 댄디한 사운드. 네. 이건 아니지. 이거, 네 이거 하다가 네, 이건 아니야. 소개팅 이러고 나가면 이게 안 되지.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보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아 요거는 아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이요. 알겠습니다. 선인장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역시나 무난하고 깔끔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본 코어 시리즈 50만원대 중반의 프리미엄 올솔리드를 표방하는 콜트의 새로운 라인업 잘 봤고요. 명호씨부터 한 줄 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트의 새로운 라인. 사실 콜트라는 회사 자체가 되게 이제 좀 믿을만하고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딱 나오면 아 저거 뭐 괜찮겠지 당연히 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래서 아주 평범하게 드리겠습니다. 믿을만한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아까 드렸던 거야 그대로 드릴게요. 댄디한 소개팅 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대 몇? 네, 8.5점. 그러네요.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8.5점은 그냥 할 일 했다. 그렇죠. 네,
콜트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콜트는 우리나라 야마 같아요. 그냥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잘 없고 네. 위로 치고 올라오는 일이 잘 없고 8.5, 9.0. 근데 이제 야마가 보통 8.5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콜트는 그거보다는 평균에서 조금 높은 편이죠. 아, 그렇죠. 가성비 때문에라든가 네. 뭐 이런 거 나오면 9점을 거의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오늘은 어쨌든 왜냐면 콜트치고는 좀 가격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50만 원대 중반에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해준 기타 코어 OC 스프로스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목재만 바뀌어요. 오히려 저는 이번 시간 거는 약간 좀 무난으로 승부를 했고 음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올마우가 아니라 올 블랙우드가 조금 더 특징적이지 않을까.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네, 이게 매력이 있을 거면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약간 독특하지만 그 개성이 오히려 이 가격대에는 조금 더 그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올 마호가니 그 다음 시간은 올 블랙우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에 걸친 코어 시리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